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지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번 다음 중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가 우선이라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통행 방법 맞는 거 회전차가 우선이다. 여기 돌고 있는 차들이 우선이란 뜻이에요. 요 차가 우선입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얘 지나갈 때까지 양보해줘야 되는 거죠. 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보면 교차로에서는 정차 주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보면 교차로가 또 앞지르기 할수 없는 곳으로 나오죠. 정차 안 되고 주차 안 되고 앞지르기 안 돼요. 근데 서행 및 일시정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차로니까. 금지 행위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정차 안 되고 주차 안 되고 앞지르기 안 되고 서행 및 일시정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366번. 회전교차로에서 중앙교통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맞는 것은 했어요. 여기 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나가죠. 빙글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제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인데. 맞는 거 골라보래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렸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이게 맞고. 운전자가 판단해서 회전한다? 누구는 반시계로 가고 누구는 일로 가고 그래요? 안 되죠. 가로질러 회전한다? 이렇게 막 가요? 안 되죠. 회전교차로는 통행 방법이 반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그걸 알려주려는 문제예요. 답이 2번이죠. 367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중앙에 교통섬들이 이렇게 섬이 딱 있어가지고 이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조물이 딱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맞죠? 이 차량들한테, 회전 차량들한테 양보를 하게끔 하고 있죠. 여기 양보 표시죠. 역삼각형. 맞고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죠. 네, 이거 원칙적으로 회전교차로는 비신호 교차로라고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나가고 싶으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겠죠? 우측 깜빡이 켜서 나갑니다. 이쪽도 나갈 거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죠. 차로가 변경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측으로 나가고, 이것도 우측으로 나가고. 우측 깜빡이 켜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는 거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회전교차로 진출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은 작동한다가 틀렸습니다. 우측 방향 켜는 거라고 했어요. 4번이 답이죠. 368번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두 가지는 했습니다. 문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차가 우선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다음에 회전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이 되겠죠. 뭐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에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이게 맞죠? 있으면 양보해야 되고. 2번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틀렸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진출 때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죠. 우측을 켜서 나가고 우측을 켜서 나가는 거죠.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차로 내에서 멈추면 안 되죠. 뒤에 차들이 따라오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과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에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온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맞고요.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 4번도 맞고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9번.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시정지 어디서 합니까? 도로교통법 31조에 보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 나오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있죠.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과 가파른 비탯길 내리막, 비탯길 고갯마루 부근들은 서행해야 될 장소예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 있거나 가파른 비탯길 내리막에 서 있거나 비탯길 고갯마루 부근에 서 있으면 위험하죠. 그죠? 있으면 안 돼요. 요세 개는 서행이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요게 일시정지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370번.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시정지 어디서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이게 맞죠? 네, 여기서 일시정지하고요. 녹색 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통과합니다.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에서는 서행합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비탯길 고갯마루 부근 역시 서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71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일시정지 어디서 해요?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빈번한 교차로랑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도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서행하고요.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거 모두 다 서행합니다. 서행합니다. 일시정지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일시정지 하죠 이거. 그게 이제 원칙인데 맞는 거 찾아보래요. 철길 건너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맞죠? 기차가 통과하지 않으면 신속히 통과해요? 아니죠. 기차가 통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거 빨리 통과하다가 차단기 내려져서 그 안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통과해서는 안 돼요.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아니죠. 신호기가 초록불이 났으면 초록불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건 일시정지 안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철길 건너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를 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73번 차량이 철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언제예요? 신호 받고 초록불일 때. 그때는 통과할 수 있죠. 차단기 내려져 있으면 들어갈 수 없죠. 차단기 자체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도 일시정지 해야 되죠. 곧 닫힐 거니까. 건널목에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경우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뭔가 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녹색 신호면 당연히 직진해서 건너가면 됩니다. 갈 수 있는 경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14번 다음 중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차 이렇게 와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들목이고 영어로 하면 인터체인지죠. IC라고 부르는 거 이게 나들목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 하는 거죠. 볼까요? 1번 나들목에서는 차량이 정체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급제동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깨익 쓰는 거죠. 그럼 나오는 차도 팍 부딪히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번 나들목에서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므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한다? 아니죠. 나들목 이런 데서 일시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에는 다음 나들목을 이용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거 만약에 나들목을 통과했다. 그래서 여기 막 서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렇게 사고 나면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후진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서 다음 나들목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답이죠.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운전법이 되겠네요. 4번 급가속해서 나들목으로 진출한다. 급가속하면 안 돼요. 달려오는 속도보다 현저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야 되죠. 네, 틀렸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쳤으면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세요 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5번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차 이렇게 왼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대요. 그러면 그 수신호가 뭔지 알아야겠죠? 네, 수신호의 뜻을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왼팔을 수평으로 딱 핀다는 얘기죠. 앞차가 그렇게 왼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거나 좌회전이나 횡단 유턴을 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죠? 그때는 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앞차 정지하는 건 아니었죠? 후진도 아니었고 앞지르기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왼쪽으로 지금 좌회전이나 유턴한다고 하는데 차가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앞지르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부딪히게 되잖아요. 안 되고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앞차의 차로 변경 예상됨으로 서행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6번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뭐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회전 오른쪽으로 갈 때요.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수신호.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는 거 이렇게 우회전 하는 거죠. 우회전 수신호가 되겠고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바깥 좌측으로 내민다. 이렇게 딱 내미는 거. 이거는 좌회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팔을 차체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뭐예요? 내 앞으로 지나가세요 이런 얘기죠. 앞지르기 하세요 이런 뜻이고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편다. 이렇게 펴서 45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는 내가 곧 정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수신호를 이제 아실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운전하면서 수신호 보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네. 예를 들면 뭐 깜빡이가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신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이게 우회전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77번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정지하라고 했어요. 딱 정지하래요. 그러면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뭐겠습니까? 경찰의 신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게 답이 되겠죠. 원칙이 있어요. 수신호가
전자신호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수신호가 딱 나와서 하면 전자신호보다 우선해서 따라주셔야 되고요. 법적인 자격을 갖는 사람 경찰이죠. 네. 그리고 뭐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 3명 있는데 모범운전자, 소방관, 군작전 중인 헌병의 수신호. 요 세 가지는 경찰의 지시를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갖는 수신호들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진입하다가 경찰 공무원이 정지하라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